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이게 맞나? 아! 최악이야! 아! 진짜 최악이야! 더 강력하게 맛있어진 먹게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대 조종남 차우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면 굉장히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명의 여자 네, 이 부분은 조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노력 때문에 아름답고 이제 환상적인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애라는 거는 외모, 재력 이런 것보다는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센스라 하면 이 요리 센스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기를 잘 굽는 남자는 섹시한 남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팅남 제가 섹시한 남자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팅남 입장해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소개팅남으로 나온 25살 전건이라고 합니다. 솔로로 지내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애 한번 하고는 못해가지고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년이요?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길거리에 꽃이 네. 있다고 누구나 꺾지는 않듯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저는 꽤 연애 고수였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네. 바로 이 고기를 잘 굽기 때문이에요. 요생남. 요즘은 고기 잘 굽는 남자가 섹시한 남자라고 또 여자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마 고기 굽는 기술만 잘 배우신다면 오늘 소개팅 성공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국내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맛있게 구울 수 있게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저죠? 아. 네, 오늘은 100% 저를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소개팅 성공하실 겁니다. 믿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전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27살 최수비예요. 소개팅을 제가 사실 처음 해봐가지고. 에?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인데?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인생 살면서 이렇게 여자랑 식사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고기 안 먹나요? 저 배고픈데. 배고프신가요? 네. 오케이. 제가 수비 씨 삼겹살 좋아할 줄 알고 미리 준비했어요. 수비 씨 삼겹살 좋아하실 줄 알고 제가 좀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아, 온도까지 믿어도 돼요? 허세 한번 부릴게요. 제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제가 온도에 좀 민감해가지고. 아, 진짜요? 어디 타는 냄새 안 나요? 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 그 다음 거. 자, 고기 자랑할게요. 지금 이 삼겹살이 마블링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이 삼겹살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블링이 엄청나거든요. 오, 고기 잘 아시나 봐요. 이 삼겹살의 고기와 지방의 최적 비율 6대 3입니다. 잘 알죠. 뭐 고기와 지방의 최적한 비율은 6대 4 정도 되니까. 약간 셰프님 같으시네요, 지금? 아, 티 안 내려고 그랬는데. 셰프님이세요, 실제로? 셰프는 아니지만 셰프 수준으로 요리를 하죠. 셰프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셰프 수준으로 요리는 하죠. 아, 진짜요? 오. 네. 이게 190도 정도가 되면 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190도 정도 되면 네. 마이바흐라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아니, 네? 그거는 저기 자동차 이름이고 마이야르. 마이하르. 아니, 그거는 압둘라 동생 이름이고 마이야르. 마이아르. 아, 진짜요? 지금 몇 도인가요? 지금 약간 제 심장의 온도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지금 제 심장의 온도랑 좀 비슷해지고 있는데 뭐야? 사랑을 느끼는 심장의 온도 190도 곧 도달할 것 같습니다. 왜요? 자, 자신감 네. 있게 제 마음이 달아오르는 사랑의 온도인 190도에 거의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본 지 5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고기 올리세요. 지금 고기 올리겠습니다. 와. 그리고 너무 익지 않았을 때 뒤집으면 팬에 고기가 달라붙으니까 충분히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 뒤집겠습니다. 아, 이 소스 5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잔은 왜 2개예요? 잔잔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자, 불화도 아재 개그 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고기를 1cm 간격으로 자릅니다.
원래 지방 부분 안 좋아하는데 약간 쫄깃쫄깃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고기에 지방이 많으면 느끼하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돼지고기 지방이 고소하고 맛있는 감칠맛을 만들어줍니다. 아, 드셔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아, 일반 고기랑 뭐가 달라요? 뭐 전문적인 기술 배움도 제가 마이야르 방식으로 좀 구워봤기 때문에. 자, 기술 하나 들어갈게요. 돼지 고기에 지방이 녹아가지고 식용유처럼 이렇게 팬에 고여있죠. 네. 자, 기름으로 삼겹살을 두 번 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식용유처럼 돼지에서 기름이 살짝 나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고기를 한 번 더 구우면 진짜 맛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이거 수비 씨니까 알려드리는데 이걸 아로제라고 해요. 수비 씨니까 알려드리는 건데 이걸 아로제라고 합니다. 네, 프랑스에서 셰프들이 이제 스테이크 구울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아, 봤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아로제로 제가 겉바속촉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로제로 제가 겉바속촉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너무 기름에 담근 느낌 아니에요? 기름에 절은 고기 아닌가요? 드디어 모든 이야기들의 퍼즐이 맞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우, 기대할게요. 어, 맛있겠다. 색깔만 봐도 근데 이미 먹음직스럽잖아요. 완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짠! 저 전에 이런 삼겹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이런 삼겹살 드셔본 적 있으세요? 이런 삼겹살요? 아니요. 지방 부분 항상 꼭 떼고 먹는데 이거는 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먹냐면 좋아하시는 뭐 기호 식품 있으세요? 감태 이게 궁금해요. 자, 그래서 짠 할까요? 짠! 맛있겠다. 감태는 와! 와, 미쳤다! 이거 조합 누가 만든 거예요? 네. 이 돼지고기 굽게 1인자 셰프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어, 브라더 마지막에 배신하는 거야? 뭐, 브라더 다시 이거 셰프님이 했다고 다시 말해. 사실은 이제 그냥 뭐 아는 형? 이 셰프님이 있으신데 방금 이 손짓 뭐야? 아는 형? 아 셰프 이거 뭐예요? 매실 장아찌. 장아찌는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아 소주 그 핫한 그 술 아닌가요? 그쵸? 맞습니다. 짠하죠? 짠. 자, 알아서 조절해서 먹겠습니다. 네. 자, 수경재배 야채 쌈에 삼겹살 두 점을 올리시고요. 수비 씨를 먹여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눈빛 뭐예요? 이미 눈치 채셨네요. 네. 그러면 저도 싸드릴게요. 자, 여기요. 어, 이렇게 막 교환? 막 교환하는 거죠. 네. 치얼스. 치얼스. 눈동자 죄송합니다. 이것도 조합 대박. 제가 봤을 때 이 구성, 이 조합이 레전드. 역시 그 셰프 형이 레전드인 것 같아요. 역시 제가 만들었지만 참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든 거예요? 브라더 이럴래? 약간 좀 누군가의 도움이 살짝? 이 소스 정도 있었다? 근데 뭐 이게 하도 청출어람을 하다 보면 단어 선택 뭐야? 브라더 정신 차려! 그럴 때가 아니야. 쌈도 싸주셨는데 제가 수비 씨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도 될까요? 이렇게 맛있는 쌈을 받았으니까 답으로 노래를 한 소절 해볼까요? 아까 그냥 딱 들어오셨을 때 그 느낌 그대로. 네. 약간 글래스 재질로. 아! 뭐야 그게! 그게 뭐야!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이게 맞나? 네, 이렇게 오! 평소에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끌리는? 끌리는 느낌? 느낌에 더 사실 외적인 걸로 따지면 되게 아예 키 크고 진짜 멋있는 그런 사람들도 좋아하고 아예 작고 귀여운 사람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네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김종국이요. 아, 헬스한 남자? 약간 이 내면과 외면이 단단한 알통 한번 보여주시면서 저 어때요? 자, 이거 하면 성공합니다. 자, 알통 보여주면서 저 어때요? 제가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어떤가요? 아!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야! 다음, 뭐 다른 질문 있나요? 평소에 쉴 때 뭐 하세요? 혹시 쉴 때 뭐 하세요? 책 읽어요. 독서하는 여자. 아, 근데 전 진짜 책 읽는데. 아, 진짜 뭐 읽으세요? 저는 주로 뭐 니체나
진짜? 왜 갑자기 진짜? 짜증나? 진짜인데? 오늘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일단 공기가 너무 맛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네. 대화하는데 약간 이상한 나라의 고깃집에 와서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원래 그런 경험은 이제 공주님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저 공주잖아요. 그렇다면 공주님 저는 어땠나요? 그렇다면 공주님 저는 왕자였나요? 아! 개 짜증나 좀 너무한데? 모르겠네요. 제가 보통은 소고기를 더 선호하는데 삼겹살이 식감이 되게 촉촉해가지고 주변 음식 없이도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구성도 구성이었는데 제가 고기에 지방 부분 있잖아요. 그걸 항상 꼭 잘라서 먹거든요. 근데 지방 부분이 전혀 신경 안 쓰일 정도로 완전 맛있었어요. 야, 그 쫄깃쫄깃하면서 탱글탱글한 그 느낌. 지금 당장 또 먹고 싶어요, 지금.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되게 미인이셔가지고 오늘 촬영에 이렇게 지령을 받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좀 제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최악이에요. 소개팅에 저런 남자가 나온다면 먹고 바로 직할 것 같아요. 고기는 맛있으니까 고기는 다 챙겨 먹고 직할 것 같아요. 엑스.